최근 발표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들은 신체 활동이 감소하고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0, 40 남성의 비만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불규칙한 식생활,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잘못된 생활습관을 전문가들은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조기주 교수는 답답한 목으로 고생하는 역류성 인후두염 역시 현대인의 그릇된 생활습관에서 야기되는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설명합니다. 우선 인후두는 인두와 호두를 합친 말로, 먼저 인두는 두개저, 쉽게 말해 뇌의 바닥에서부터 식도 입구까지 연결되는 부위로 불규칙한 모양의 관상구조입니다. 후두는 상부소화기관과 호흡기관의 경계 부위에 위치하며 목소리를 내고 숨을 쉬는 성대 주변 부위를 말합니다. 위산을 포함한 위 내용물이 식도를 거꾸로 통과해 인후두까지 올라오게 되는 것을 인후두 역류라고 합니다. 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에도 어떤 물건이 목구멍 사이에 있는 듯 하면서 내려가지 않는다 는 기록이 있듯이 인후두 이물감 증상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인데요. 이것은 역류성 인후두염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인후두 역류 현상으로 점막의 만성적인 염증이 유발되고 이로 인해 다양한 임상 증상과 인후두 조직의 형태학적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역류성 인후두염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인후두 역류 질환이라고 하며 이비인후과 진료에서 외래 환자 5명 중 1명이 인후두 역류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나 의학적 소견을 보일 만큼 흔한 질환입니다. 특히 인후두 이물감이나 음성 변화로 대학병원 두경부 분야를 방문하는 환자의 절반 이상이 인후두 역류 질환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역류성 인후두염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산 분비가 많이 되는 경우, 음식이 소화가 안 되고 역류하는 경우, 식도 과력근 조절 능력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먼저 위산을 많이 분비시키는 원인에는 음주, 흡연, 위산을 분비 자극하는 음식이 있는데 강한 산성 음식이나 탄산가스가 나온 음식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뱃속에 있는 압력이 증가되어 위산 역류를 잘 시키는 원인인 복압, 복부지방, 과식, 먹고 바로 눕는 것, 강하게 조인 허리띠 등을 꼽을 수 있고, 식도 과력근을 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카페인, 지방, 초콜릿, 밀가루와 같은 음식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역류성 인후두염의 대표적인 증상은 목안에 실제로는 없지만 알약, 음식물 등이 걸려있는 듯한 느낌인 인후두 이물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를 잘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면서 목을 가다듬어도 개운하지가 않고 목에 가래가 붙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정작 뱉어도 나오는 것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목이 쓰린 듯 아픈 경우가 많고 가래는 적지만 만성적인 기침이 계속되는 경우, 목소리가 쉽게 잠기고 목이 조이는 듯한 느낌이 인후두 역류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하지만 실제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이나 쉰 목소리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실제 인두나 후두에 암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진료를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역류성 인후두염의 치료는 먼저 환자의 증상을 자세히 듣습니다. 자세한 병력 청취는 인후두 역류 질환의 진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며, 객관적 평가를 위해 인후두 역류 증상을 설문지를 통해 점수로 확인합니다. 증상이 없는 것을 0점, 가장 심한 것을 5점으로 두고 각 항목을 합한 것이 13점 이상이면 인후두 역류 증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후 흡연과 음주, 역류를 일으킬 수 있는 식습관, 복용 중인 약물 등의 조사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인두나 후두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후두암을 포함한 다른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 강직형 또는 굴곡형 후두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데요. 역류성 인후두염 환자에게서 흔히 관찰되는 내시경 소견은 후두의 가벼운 발적과 부종, 후 교련부 비후, 유아종 형성 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후두 내시경 검사 소견과 심한 정도를 점수화하는 역류 소견 점수가 개발되어 사용 중인데요. 이 점수가 7점 이상이면 인후두 역류 질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역류성 인후두염의 치료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스트레스는 피하고 평소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꽉 조이는 옷, 특히 허리를 압박하는 옷은 입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식사 습관입니다. 과식을 피하고 버터, 튀긴 음식 등 지방이 많은 음식이나 커피, 홍차 등의 카페인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물만 마셔야 합니다. 생활 습관 개선과 식이요법은 역류 증상의 악화와 재발을 방지하고 장기 치료에 대한 순응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약물 치료입니다. 프로톤 펌프 억제제는 역류성 인후두염의 기본 치료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며 위산 분비를 위 벽세포 내의 산 분비 과정 중 마지막 단계에서 완전히 차단해 위산 분비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후두 역류질환은 위식도 역류질환에 비해 더 적극적이고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데요. 임상 연구 논문들을 보면 최소한 6주 이상의 약물 치료를 해야 유의한 증상 개선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고 치료에 대한 반응이 느린 경우가 많아 3개월 정도 장기간 복용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 치료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꾸준한 약물 복용을 통해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류성 인후두염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지나치기 쉬운데 2주 이상 증상이 지속되면 정확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환자분은 72세 남자분으로 수년 전부터 겨울철만 되면 목 안에 가래가 붙어서 힘든 증상으로 내원하셨습니다. 성대가 이렇게 있는데 밑에 이렇게 한 줄 더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가성대라고 하고 위산이 역류하게 되면 목욕탕에 가면 손이 쭈글쭈글해지듯이 이렇게 성대가 부어가지고 이렇게 한 줄이 더 보이게 되는 소견을 확인할 수 있고요. 3개월 정도의 약물 치료 이후에 그런 성문하 부종이 소견이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시경 소견에 후두 부분에 다른 특별한 건 없었고 하인두 부위에 약간의 부종이 확인되었고 이상화 부분이 잘 확인되지 않는 그런 소견이 있었습니다. 환자분이 실제로 식사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위 내시경을 시행하였고요. 위 내시경 결과 고 하인두 부위에 종양이 확인되어서 조직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최종 조직 검사 결과 하인두암이 확인되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성대 아래쪽 부위, 뒤쪽 부위에 4, 5cm 가량의 암이 확인되었습니다. 인두 부위에 걸쳐서 점액이 끈끈하게 걸쳐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 인두 뒷벽 쪽에 콧물이 이렇게 내려가는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상악동 부위에 약간의 하얗게 밝게 빛나는 부분이 있어서 충농증을 의심했고요. CT로 비부비동염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입니다. 다음은 56세 여자분이신데 이분도 수개월 전부터 목 안에 걸리는 듯한 불편감으로 내원하셨고요. 후두 내시경 검사 소견에서는 후계론 비후 말고는 다른 특별한 소견은 없었습니다. 다른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서 갑상선 초음파를 시행하였고 우측에 약 1.5cm 정도 되는 갑상선 결절을 확인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후두 질환들이 직간접적으로 인후두 역류의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접촉성 요가종, 만성 후두염은 비교적 인후두 역류와 높은 연관성이 있음이 증명되었고 그 외에도 인두신경증, 구강건조증, 성문화 후두 협착, 성대결절, 후두암 등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위산의 역류는 후두의 창상 치유 과정과 양성 점막 질환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 성대 폴립으로 후두 미세 수술을 받은 환자에서 약물 치료를 받은 환자군은 1년 후에 완전히 점막 상피가 재생되었지만 약물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군은 육아 조직이 생겼거나 폴립이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 후두 미세 수술 받은 환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수술 이후에 약물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류성 인후두염은 가볍게 앓고 지나갈 수 있지만 노령층이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합병증까지 유발할 수 있어 충분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외래에서 종종 면역력이 떨어지면 역류성 인후두염이 발생하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사실 면역력 감소는 모든 질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목에는 많은 신경이 얼기설기 얽혀 있습니다. 이 신경들이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음식물이 지나가는 인도 식도의 운동을 조절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노화가 진행될수록 이러한 신경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기능 저하가 발생하게 되면 위 내용물이 인후두 부위로 역류되어 점막의 손상과 다양한 증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위산 역류 방지 베개를 구입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머리를 높이는 것이 좋다고 해서 과도하게 목을 꺾거나 올리게 되면 경추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허리에서부터 자연스러운 각도가 나올 수 있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10에서 15cm 정도로 편안하게 목을 올려주는 제품이 좋겠습니다. 역류성 인후두염 치료를 할 때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약물을 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먼저 항콜린제는 침이 잘 나오지 않게 목 안을 건조하게 하기 때문에 목 안에 걸린 듯한 불편감이 더욱 심해집니다. 그리고 수면제, 혈압약인 칼슘 차단제 계열은 하부 식도 과략근의 이완을 일으켜 밤에 위산 역류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골다공증 치료제는 약이 닿게 되는 점막에 화학 반응을 일으켜 구강 식도 위궤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꼭 복용해야 하는 약물을 피하거나 줄일 수는 없겠지만 본인이 복용하는 약물이 어떠한 작용을 해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미리 확인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물을 많이 마시고 요즘처럼 건조한 겨울철에는 가습기를 사용하면 목 안 점막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생활 습관과 식사 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스트레스와 꽉 조이는 옷, 흡연과 음주, 과식은 피하고 지방이 많은 음식과 커피, 콜라 등 카페인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꾸준한 약물 치료입니다. 최소 6주 이상, 길게는 3개월 이상 장기간 약물을 복용해야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에 인내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목 안에 뭔가 걸린 듯한 불편감, 쉰 목소리 등의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두경부암, 갑상선 질환 등 다른 질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알려드린 내용은 모두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로 상쾌한 일상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역류성 인후두염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전 국민의 비대면 주치의 건강 좋은 날 플러스.